엄마! 엄마! 너 왜 벌써 왔어? 식사는 제대로 했고? 김남주 씨가 뭐래?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대? 에?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식사는 뭐고 정식 교제는 또 뭐야? 아 당신 설마 김남주 씨랑 궁짝 맞춘 거야?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런 일을 벌여? 왜? 상의했으면 네 좋아요 엄마하고 따라 나섰고? 김남주 씨가 그러더라. 네 아픔 상처 다 끌어안겠다고. 너랑 우리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겠다고. 나한테 수호 씨 한 사람밖에 없는 거 몰라? 그리고 엄마 이러는 거 김남준 씨한테도 잘못하는 거야. 괜히 희망 고문시키는 거라고. 넌 왜 네 생각만 해? 널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봤어? 좋은 시절 청춘 다 보내고 죽은 남자만 붙잡고 사는 딸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. 심장이 다 녹아익었어. 살점이 다 녹아내린다고. 아 그만해 여보. 왜요? 나도 말 나온 김에 할 말을 해야겠어. 똑똑히 들어. 엄마 이제 수호 싫어. 이 수호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내가 안 받아. 꽃 같은 내 딸 가슴에 대우받고 달아난 놈 내가 거절할 거야. 나한테 이 수호는 죽은 사람이고 김남주 씨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준 남자야. 아유, 야. 엄마! 야 참, 엄마는 너 행복하게 해주자고 버린 일이니까. 아이고 야, 미안하다. 자 아빠가 엄마랑 얘기할게. 응?